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리리토마토. 여기 이상한 벌레가 나타났습니다. 엄청 빨랐어. 노린재 같기도 하고요. 그쵸? 도더미도 있고 다리가 6개인 거 보니 곤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이 이름이 뭘까요? 이 곤충 이름이? 곤충과 교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교감? 나무 막대기로. 이 뭐야? 머리핀이야? 쇠젓가락이 이거 머리. 아, 쇠젓가락이 아니라 쇠핀. 머리핀 같은데? 아, 근데 빅토마토한테 다가오는데? 아니요, 반대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나무하고 너무 색깔이 비슷하다, 그렇지? 보호색인가? 우회곤충 아닐까? 헨슬 리들 토마토 보호색이 뭔지 알아? 네. 뭐예요? 카멜레온 같은. 맞아, 맞아. 자기 몸을 숨기는 거지. 응.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진짜 나무 색깔하고 똑같다, 그렇지? 구분하기 힘들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카멜레온 곤충인가? 움직이는 거 움직이지만 아니, 거의 구별을 못 하겠다, 그렇지? 응. 와. 혹시 이 곤충 이름 아시는 분은 이름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갑자기 이렇게 찢다가 이렇게 날아가지고 탁 건드린 거. 벽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 응.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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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같다. 근데 무늬가 좀 이쁘다. 그렇지? 응. 벽을 탄다. 아빠 손에 올려볼까? 그럼 손 절대 안 잡아. 손 안 잡을 거야. 근데 얘는 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길잡이 같아요, 제 생각에. 우는 거 아니야? 얘도 놀랬다. 아, 드더미. 드더미 만졌다. 피해 간다, 그치? 물지는 않은 곤충 같아. 이제... 물지 않고 더 무서워하는. 잘 가라고 인사하고 끝내자. 자, 소음. 곤충과 교감은 실패. 교감 실패. 다 속고 있는데. 네, 안녕히 계시고요. 이름 모르는 곤충과 이제 이별하겠습니다. 끝.